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. 바로 접니다. 그냥 사주에 있대요. 이름 사주에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팔괘의 도 안에 들어있어. 그냥 말 그대로 남자들한테 너무 많이 돈 쓰고 술 사고 밥 사고 이런 거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. 그건 오지랖이야. 오지랖. 이 오지랖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건 괜한 남자들한테 돈 쓰지 마라. 반갑습니다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. 바로 접니다. 이 여자들의 특징이 뭘까요? 특징? 업이 많다. 전생에 너무 그 대우받고 살았다. 네. 뭐 그런 것들. 근데 이 있잖아.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벌어 먹여 살리면 그 자식들도 다 벌어 먹여 살리는 거잖아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,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, 그런 상황들인데,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격이 급한 거죠. 그냥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. 근데 내 자식들을 굶기는 걸 싫어하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갔고 또 갔는데 나 아이들 학원을 한 군데 다 보낼 수 있고. 근데 이 남자들 그 벌어먹이는 사람들은 그냥 사주에 있대요. 왜 사주가 높다, 사주가 세다, 사주가 낮은데도 이름 사주에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정이 너무 많아. 말 그대로 마음이 여려, 눈물이 많아.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책임감이란 걸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지, 내 인생의 오지랖이지, 그걸 갖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, 또 내 새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더 하나를 또 먹이려고 한 군데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.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런 사주에도 이제 분명히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남자들한테 너무 많이 돈 쓰고 술 사고 밥 사고 이런 거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. 내 자식들한테 벌어먹이고 쓰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나도 나중에 망하지 않을까? 사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남편이 취업이 안 되거나 남편이 뭐 건강이 안 좋아서. 그건 어쩔 수 없지. 취업은 말 그대로, 그러니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안 되면, 내가 내 자식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치킨 한 마리 사 먹여야 되는데, 그러니까 내가 일손에 나가는 거지. 그게 어떻게 보면 팔괘의 도 안에 들어있어. 그건 오지랖이야. 오지랖. 이 오지랖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건 괜한 남자들한테 돈 쓰지 마라. 저 사람이 평생 내 배필도 아니고 내 지아비도 아니고 일가 친척, 그러니까 내 가족이지 내 부모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쓰지 말고 그런 돈을 아껴놨다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자기 자신한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. 그렇게. 근데 보통 보면은 쓰는 여자들은 꼭 남자들한테 잘 써. 왜 그래? 근데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이 변했더라고. 어떻게 해서든 남자들한테 선물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 더치페이 시대잖아. 너 건 너 거 내 거 내 거 이런다는데 그래도 팔괘의 도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런 돈 쓰는 여자들은 우지람도 좋고 사주에 들어있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위해 쓰지, 자손을 위해 쓰지, 내 가정, 내 남편은 어쩔 수 없어. 왜냐면 내가 열심히 벌어오고 내 남편이 공무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막 많잖아. 무슨 사 무슨 사가 되고 그러고 밀어주고 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내 덕화 입으려는 거거든. 내 자손,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남한테 또 다른 왜 쓰지 말라는 거야. 그런 거는 오지랖 참으란 얘기지. 빵 몸에서 막 사고 싶거든. 하나 사면 뭐 그냥 한 번 뭘 받으면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죽여라 라는 거지. 내 스스로가 그런 걸 안다면, 보통 그런 분들은 알아. 자기가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기고 싶고. 요즘 세상 말 그대로 투자한다 뭐 한다, 조금 전에도 그런 손님을 전화로, 이제 오늘은 전화점사 날이니까 봤거든. 근데
친구 때문에 친구가 저거 한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1억이란 돈을 지금 거의 날렸대요. 근데 지금 와서 못 받는 형국이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? 안 됐긴 했지만 그래도 생일이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서 내가 비방법 일러줬습니다. 아마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나 안 받습니다. 일단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들은 좀 책임감이 강하다. 책임감이 강해. 그리고 오지랖이 많아. 마음이 여려. 눈물이 많아. 외로움을 많이 타. 근데 다 해도 좋은데 내 가족에 돈 쓰는 거는 그런 건 그것도 하나의 책임감이니까 그런 책임감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왜 가문 밖에 사람들한테 돈 쓰려고 하지 말라고. 그런 사람들은 사기도 다 잘 당하니까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덕분입니다.